보자기 보자기들 안녕. 네, 요즘 취미가 이 노폐물 제거. 최고의 노폐물인 이 깃돗돌이가 이게 제거 대상 영순이긴 한데 개는데 부활해서 내가 그냥 제거를 못해요. 요것들부터 좀 해치워 볼까 봐. 짜잔. 이렇게 메이크업 아주 깔끔하게 지워지는 거 봐요. 내 대가리도 너무 소중하니까 젤 클렌저로. 아우, 이 조미란 요 미세한 거품 좀 봐. 어? 어머, 이 느낌 너무 좋아. 우와. 너무 촉촉하고 산뜻한 건 뭐야. 아우. 요 기분 좋은 상태로 오늘의 보석을 만나러 한번 가볼게. 자기저기 보석이들아. 농부가 기른 자연의 건강함을 피부로. 땡큐 파머의 클렌징 제품들을 오늘 소개해 볼까 해. 자, 먼저 이 땡큐 파머 피토 릴리풀 시카 젤 클렌저. 이 젤 클렌저는 피부와 가깝다는 미산성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순하게 쓸 수 있대. 오, 약산성보다 더 순하다면? 미산성. 특히 예민한 피부를 위한 병풀 추출물과 병풀 원물은 물론 오랜 시간 연구 끝에 찾은 땡큐 파머의 독자 성분 8 릴리풀 컴플렉스를 담아서 확실한 진정 효과와 자극 없는 노폐물 제거에 진심인 제품이야. 어머 선배님, 이 제품이 원재료와 첨가물의 까다로운 검증, 이탈리아 V라벨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래요. 와우. 민감성 피부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니까 다들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된대. 선배님, 그럼 이 딥 클렌징 오일은 언제 쓰면 될까요? 이 제품 이름이 폴루프리 딥 클렌징 오일이잖아. 폴루션 프리라고 공기오염에서 손상받은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자소엽 추출물을 담아서 피부 건강도 챙기고 요 뿌리 깊은 블랙헤드하고 여기 화이트헤드가 고민인 자기자기 보자기들 너무 많잖아. 단 1회 사용만으로도 부드럽게 녹여준대. 또 요즘은 미세먼지가 기승이잖아. 미세먼지 단 한 번에 제거해준다니까 정말 대단하지? 어머, 물과 닿는 순간 우유빛으로 변하는 유화 과정이 피부의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빠르고 부드럽게 녹여주는 것 같아요, 선배님. 그리고 세안하면 막 땡겨. 이건 보습 성분인 식물 유래 오일을 황금 비율로 배합해서 클렌징 후에도 촉촉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대. 선배님, 혹시 이 제품도 자극 프리? 오브 코스, 당근이죠. 자극 없이 완벽한 비자극성 클렌징 오일이야. 자기자기 보자기들아, 우리 모두 깨끗하게 피부 관리하고 우리 빛나는 보석을 맞이해볼까? Thank you, farmer. 아니, 제가 뉴욕 여행 간 사이에 찐 박스들이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성스러운 개신전에 어디 여우들이 발을 디디는가? 내가 기가 너무 빨려가지고 정말 촬영이 너무 힘들었어. 보석들 아니었으면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네. 내가 오래전부터 보석함에 짱박아둔 이 친구 나와달라고 막 개월을 매달렸어. 바빠도 너무 바쁜 와중에 내가 하도 매달리니까 요거 안 나오면 나랑 인간관계 끊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막판에 오케이를 한 거야. 많이 컸어! 많이 컸어! 어? 제가 오늘 이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뉴욕 일정도 하루 이틀 앞당겨서 돌아왔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똘똘이가 정말 예팬이었어요. 어머. 어머, 뭐지? 하긴 난 좀 지겨워, 저 실루엣. 늘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똘똘이는 아주... 야! 야! 똘똘아! 아, 내 보석! 내 보석! 오랜만에 보는 나의 보석. 나와라! 나의 보석! 안녕하세요. 어, 뭐야? 내 보석, 내 보석. 자, 안녕하세요. 왜 이래? 아, 근데 제가 우리 보석함을 위해서 보석 반지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아, 진짜? 끼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어머, 그래, 이거. 저희 커플 반지. 너무 싸구려요. 빼버려, 이거. 어디다 할 거예요? 이거 들어갈까? 좀 작아서. 작아? 새끼손가락에 꽂아야 돼. 새끼손가락에. 저도 한번 끼워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젤리 아니야? 들어가요. 어머. 센스 뒤집어져. 우리 커플이잖아. 너 저리 가. 우리 커플이잖아. 너무 반가워. 너무 잘생기셨다. 너무 잘생겼지.
일단 앉으세요. 앉는 걸로. 앉으세요. 오케이. 앉으세요. 향기가 나요. 사탕에서. 맛도 좋아요.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자기 보자기들아! 오늘의 보석은 말이야. 연기며 인기며 아주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대세 중에 대세 배우 변우석이야! 안녕하세요. 여기 자기 보자기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줘야 안녕하세요.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변우석입니다. 와. 정말 바쁜 와중에 스케줄 쪼개고 쪼개가지고 와준 거야. 왜 왔냐? 내가 모델 데뷔하고 모델 생활할 때부터 내가 계속 찍었거든. 형이 저한테 배우 하라고 맨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었어.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나 까먹었는데.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치? 아마도 제가 한번 친구랑 해서 형한테 인사드려 갔던 것 같은데. 우리 가게? 네. 근데 그때 마침 신기한 게 형이 옷을 벗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다고 미리 알고? 아, 그건 모르겠는데 와우 들어갔는데 뒤 실루엣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노렸잖아. 그때 아니면 쇼에서 그 주영쌤 레주렉션 때문에 이주영 그때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둘의 인연은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왜 우리 관계가 질투가 나? 제가 진짜 우석진 광팬이었거든요. 제가 우석진이랑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뭐? 91년생 동갑. 아 저도 아까 봤는데 그게 뭐 대단한 공통점이야. 그 이름도 되게 비슷해요. 변우석, 응. 김반석. 나 홍석천. 우리 다 석이 들어가네? 근데 저희는 석이 들어갔잖아요. 끝에. 응? 그러니까 보석, 우석, 반석. 자 그나저나 보석감 섭외가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우석이 어땠어? 저는 예능도 처음이고 많이 안 해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사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게 당이 떨어질 것 같아서 촬영하면서 그래서 이게 한 번씩 빨아먹으려고 떨어질 때마다 잠깐만요 먹어야겠다. 어머 뭐야? 우리 커플이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잘할 수 있으면 나가고 싶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형은 저한테 막 패션쇼 뒤에 왔을 때도 맨날 응원해주고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서 보석함을 좀 봤나? 이수혁 선배님을 되게 좋아해서 나오신다고 해서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왜? 나쁜 왜? 것만 배울 수 있는데 능글맞게 해주셔가지고 그거 보면 안 돼! 아니 저는 오늘 근데 형이 하라는 거 다 할 생각으로 왔어요. 지고지순해. 야! 그러면 우리 자기 보자기들이 환장하는 바로 그 시간 보석 감정 시간이야. 이쪽으로 와주세요. 왕 같아. 어떡해.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가? 마이 갓. It's unbelievable and amazing. 눈빛이. 뭐야 진짜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아 나는 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아우 당 떨어졌어. 이게 애기 같은 구석이 있잖아. 혹시 베이비시터 필요하지 않아? 자신 있는 부위는요? 저는 아무래도 입술? 왜냐면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우석이는 윗입술이 조금 두꺼워 남들보다. 이게 되게 섹시 포인트거든. 이 얼굴에 입술이 얇잖아. 그럼 약간 재수없어. 근데 입술이 딱 중심을 자리 잡아주잖아. 웃지 마! 보조개 뭐야! 또 빤다, 또 빨아. 팬 서비스 장렬이야. 네. 인간 줄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네. 자. 제가 나와 있는. 한번 일단 해보세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좀 떨리는데? 진짜. 야, 내가 하나 알려줄게. 얘 오늘 너한테 진짜 잘 보이려고 원래 넥타이 매고 있거든? 네. 근데 저걸 풀라이 치고 덥다. 목걸이 한 거예요? 아니 하려면 더 완벽하게 하셨어야 됐는데 어떤 식으로요? 형 정도는 해야 그래! 저기 뭐야 헬스클럽에서 2시간 운동하고 왔어. 더워 180 후반대인 것 같거든요? 89? 정답은요? 89 맞아요. 아 근데 또 그때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88 나오고 어떨 때는 90 나올 때도 있고 오늘은 몇일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둘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88.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오늘 되게 난 자신감 있게 나왔는데 왜 쪼그라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쪽혀도 돼. 우리 우석이는 완벽하니까. 됐어. 인간 저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무거워졌는데? 어, 그래요? 76. 오, 너무 틀린데요? 네? 네? 너무 다른데?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기왕 더 할게. 오! 오! 일부러 틀린 것 같아요. 선배님 노리신 것 같아요. 몰라, 이제는 나 안 맞춰도 돼. 뭐, 74? 74. 아니, 제가 살 좀 빠져가지고. 73. 73? 그렇게 많이 빠졌어? 어머, 세상에. 넌 몇이야? 73이요. 어? 이것도 통하네? 어? 어? 어 뭐야? 어? 너 자꾸 그럴래, 너? 본격적으로 우리 빛나는 우석이를 소개해야 되는데 긴장되는 건 아니고요. 긴장은 아까부터 왜 계속 되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해서 지금 풀려야 되는데 긴장이 풀리지 않고 계속 뭔가 긴장감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잘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넌 아직도 긴장하잖아. 아니에요. 우석진 보느라고 바쁜 거예요. 저는. 뭐라고요? 대본 좀 봐요. 뭘 얘 얼굴만 쳐다보고 네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이 새끼야. 좀 보고 해. 하겠습니다, 이제. 집중하자. 아니 근데 우리 우석진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기셨을까요? 아, 네가 뭔 상관이야? 아니 저는 근데 그 약간 제 단점을 보완하면서 조금 더 상태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무슨 소리야? 20살 초반에도 얼마나 잘생겼는데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지. 지나가는 모든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막 변우석 나타났다 변우석 항상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잘생겼었거든. 그럼 우석진은 언제 연기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20살 대학교 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모델을 먼저 시작하게 된 거죠, 연기보다는. 근데 나는 처음에 우석이 모델 할 때도 얼굴이 너무 배우상인 거야. 그래서 계속 꼬드겼어. 볼 때마다. 맞아. 어떤 때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꼭 연기 배워놔라. 근데 배웠어요. 데뷔가 그 드라마지. 디마프. 디마프. 정말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쭉 나왔잖아. 그 드라마 좀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그 기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약간 얼어 있었던 현장이었어가지고 저랑 많이 연기를 했던 선배님이 윤여정 선배님이셨는데 과일 같은 거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대선배님들 사이에서 엄청 예쁨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귀여움을 맞아요. 차지했다. 아니 그 청춘 기록이 보검이랑 했던 건가? 네 맞아요. 원해효 여기였잖아요. 뭘 원한다는 거야 넌 지금? 그러니까 우석진이 여길 나오기를 원해효. 20세기 소녀. 명작이었죠. 야 여기서 국민 첫사랑이 된 거야. 전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그 작품을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해외 팬들이나 한국 팬들도 많이 봐주셔서 그때부터 제 작품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좋아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해외 나갔을 때 어때? 아 근데 진짜 신기했던 적은 있어요. 제가 태국을 가서 약간 시장 같은 데서 거기에 요리해 주신 분이 하더니 어? 하면서 이제 제 드라마를 보여주시면서 맞지 않냐 막 그런 그 마침 이제 너무 더워서 또 동남아고 하니까 옷통을 벗고 근데 맞지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렇게 아무도 못 알아볼 줄 알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럴 때 되게 신기하긴 했었어요. 처음부터 잘 됐을지 저는 거진 한 100번 이상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계속 떨어졌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맨날 떨어졌었어요. 사실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붓기 시작하고 하나하나씩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착해.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나는 이 살벌한 정글 같은 연예계에서 우석이처럼 이 착한 마음이 상처받기가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오디션 가도 잘생기기만 했지 넌 뭐 연기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잖아, 초창기에는.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치. 너는 뭐 몇 년 안에 안 된다. 어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사실 근데 진짜 4년, 뭐 5년 안 될 거야 했는데 그 뒤에 진짜 작품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성견제명이 있었던 거지. 3년까지는 힘들었어. 안 됐어. 안 됐는데 안 됐어. 그 이후부터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용하신데? 용하시다. 멀리 보시는 분이시다. 와.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좀 있으면 우석진 드라마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새 드라마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색했나요? 지금까지 제가 정신! 돈 차려! 야, 선제 업고 튀어라고 TVN 작품인데 선제 업고 튀어? 선제 업고 업고? 아 업고 아 선제가 또 누구야 누군데 제가 선제인데 또... 아 네가 선제야? 네. 아. 여자 주인공 팬카페 닉네임이 선제 업고 튀어요 그러니까 제 팬인 거죠 아 그럼 상대역은 누구야? 김혜윤 배우 김혜윤이 누구야? 김혜윤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서울대 의대 가려고 그 발버둥 치던 맞아요. 그 여자애 있잖아요 예서 아 예서? 누군가를 진짜 좋아했거나 그리고 진짜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고 팬이었던 분이 보면은 엄청 선물 같은 드라마가 될 것 같은 무슨 요일이야? 월화 저녁 아, 8시 50분인데 월화 저녁? 네.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 선제 업고 뛰어? 달려? 튀어 네. 어, 선제 업고 튀어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김혜은 배우랑 우리 우석진이랑 둘이 보조개 운명론이라는 영상이 또 떴었어요. 아~ 오른쪽에 보조개 들어가는 게 닮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보조개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조개가 있거든요. 아~ 보조개예요? 이 라임을 이런 식으로 맞춰요. 아~ 그래서 오른쪽보다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어야지 맞댔을 때 좀 데칼코마리처럼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아 좋네. 어떡하지? 아니 진짜로 얼굴 크기가 엄청 차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선배 근데 이거 우석진이 작은 거예요 아시죠? 아, 네. 너무, 너무 작은 거고 저는 네. 그냥 적당 적당?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안 돼! 야! 아니 나 변호석이랑 볼 맞댔어 어떡해 기분이 약간 이상하긴 하네 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 남자랑 뭔가... 이런 거 하는 거 없으시죠? 아, 한 번도 처음이야 네. 내가 첫 경험이야. 우석진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은 아 전 계속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좀 바보 같아서 현명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난데? 난데? 김똘똘.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우석진이 저한테 플러팅 하는 것 같아요. 우석진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제 취미는 아, 옛날에 많이 생각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제 없는 게 취미다. 빠밤. 어? 오? 뭐지? 예능감 있어, 저. 나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 술은 좀 어떨지도 궁금해. 전 술은 또 이제 술자리는 좋아하는데 술 자체를 잘 못해서 저도 술을 잘... 어? 진짜요? 응. 너 지난번에 아침 10시까지 이태원에서 놀다 들어갔다며 술 꽐라 돼가지고 아침에 맥도날드 맥모닝까지 처먹었다고 이제 선배님한테 아무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우석이는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요 그중에서도 큰 키 모두를 정말 설레게 하는 그 키가 있지 않습니까? 안 쳐줄 거예요?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자, 볼까 볼까? 네. 아, 자. 엄청 끊기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느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끊겨서 들어가네. 도정아, 나 얼마나 힘든지 알냐? 그러니까. 얘 방송 초짜 데리고. 이게 오늘 제가 좀 삐걱거리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 때문에. 아니야, 오늘만 그러신 거예요? 네, 오늘 늘 그런 거죠. 사실이야, 나만 힘들어.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석이의 키를 자랑해 볼 건데요. 이름하여 설레는 키 차이! 빠밤! 빠밤! 아니 뭔가 계속 위에서 지금 제 지선에서 형 위에가 보이거든요. 되게 반들반들거리고 오, 반사판 같으세요. 이렇게 오, 붙여! 그렇지. 우와! 되게 촉감 좋죠? 눈으로 봤을 땐 되게 미끄러질 것 같은데 엄청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다리 쓸리는 느낌. 그치, 사포 같은 느낌. 어, 그러니까. 네. 선제 업고 튀어 포스터처럼 나랑 똘똘이를 양쪽에서 매달려가지고 오, 너무 잘생겼다. 어머, 체육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일이야? 그래. 너무 웃기잖니? 포스터가 남녀 배우인데 남자만 계속 땡겨봐. 이렇게. 아 그래.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꽃이요.
방법 몰라요.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그냥 우석이 업고 칠래. 내가 사실 우석이한테 참 고마운 게 많은 게 홍석천이 픽하면 뜬다. 내가 내 입으로 막 하고 다녔거든. 그 제발 내가 얘기한 애들이 떠야 되는데 그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우석이가 해준 거야. 너무너무 잘 자라줘서 사랑스러운 베이비야. 상증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근데 형... 아니, 얘기 안 할래. 아니, 얘기해요. 왜요? 뭐요? 빨리 얘기해요. 제가 형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는데 팔로워가 한 5천 명. 그러니까 이게 픽을 많이 한 거 뭐 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걸려라 이건가? 아니 뭐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와 확률을 이렇게 늘리는 작업을. 그러니까. 니네 둘이 호흡이 되게 잘 맞는다. 그러니까. 동갑이라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우석이 가고 나서 보자. 자 이번에 마지막이야. 당하기와 해주기가 있어. 해주기. 오. 셋 중에 하나 골라요. 아, 다 갈라요 진짜. 진짜로 하나는, 달라요? 하나는. 조금 쎄. 조금 쎄서 우리가 좀 민망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오. 뭐예요? 업고 튀어. 오? 오. 진짜 달라? 벗기고 튀어. 진짜로? 아 이거는 바지 벗고 튀어. 맞잖아 여기는. 오 진짜 다르네. 둘 중에 본인이 업어주고 싶은 사람 업어주는 겁니다. 예. 나는 형 업어줄게. 형이 나를. 아이고 내가 업어서 키운다. 아이고. 석천 업고 튀어. 어, 형 많이 무거운데? 어때? 안녕. 자 봐봐. 가까이부터 우석아 하나 둘. 선배님 저희 너무 친해 보여요. 형한테부터. 자 하나 둘. 형 오늘 진짜 반가웠어요. 너무 좋았어 오늘 우석아. 드라마 대박나. 선재 업고 튀어. 잘 보고 있나? 보석한 나왔대. 아!